자, 오늘 6과의 듣기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를 위주로 보시고요. 활동지는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과서는 120페이지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될 것이 뭐냐면 의견을 묻고 답하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겁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라는 표현이고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여기 좀다 닫을까요? 자, 여기 좀 적어볼게요.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하면 어떤 뜻이냐면 What은 여러분 뭐예요? What은 무엇이잖아요. 그래서 What? 아이고 선생님 요즘 글씨가 날라갑니다. 좀. 글씨가 잘 What이죠? What은 무엇이죠? 무엇이고 Do you 하면 상대방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think, think는 생각하다죠. 생각하답니다. 그래서 오브가 여러분 think 오브인데 이 오브가 뭘로 쓸까요? 자, 오브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브가 뭐뭇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대해서, 뭐뭇에 대해서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think of는 뭐뭇에 대해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는 무슨 뜻이냐? 뭐뭇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생각하느냐? 직역을 하면 뭐뭇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느냐? 니란 게 직역이에요. 이게 직역이고 그래서 너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에요. 생각하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What do you think of? 자,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자기 의견을 얘기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는 그냥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합니다. I think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think는 생각하다라는 뜻이잖아요. 생각. 하다라는 뜻이고요. 요게 이제 이번에 배우게 되는 주요 표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이렇게 되고, I think. 그럼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한번 다시 들어보죠.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그래서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그래서 이 페인팅에 대해서, 이 페인팅은 이런 뭐예요?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페인팅은 그림이란 뜻이죠. 페인팅은 그림이란 뜻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그 다음에 I think it's beautiful. 나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근데 여기 발음이 여기 think하고 it가 이렇게 보통 think 다음엔요 뒤에가 죽어요. 뒤에 오는 단어가 죽습니다. 그래서 think와 같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발음이 보통 I think it 이렇게 돼버려요. I think it 이렇게. 그래서 I think it's beautiful. 한번 다시 들어볼까요? I think it's beautiful. 그렇죠? 자, 다음 뭐 A로 넘어가서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Get ready. 네, A.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Get one. Look and talk. Look and talk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보고선 말해보자.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표현들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Scary. scary예요. scary는 무슨 뜻이냐면 무서운이란 뜻입니다. scary 무서운이고요. scary는 뭐냐면 scary는 무서운이란 뜻이죠. 무서운이란 뜻이고 이거 외울 때 여러분 스케일링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저 치과 가면 스케일링 하잖아요. 위뭐 몰라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막 무섭죠? 그렇게 스케일링은 스케어리하다. 알겠나요?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우리 스트레인지는 외웠잖아요. 이상한 그죠? 이거 외웠죠? 닥터 스트레인지. 자, 퍼니 이거는 다 알죠? 퍼니 재밌는 거. 그 다음에 뷰티풀 다 알죠? 뷰티풀 아름다운. 뷰티풀, 뷰티풀. 자, 그 다음에 보링인데 보링은 뭐예요? 보링은 지루한입니다. 지루한이고요. 이거를 외울 때는 하품하는 걸좀 연상하면 아주 입을 뻥 이렇게 벌리면서 그죠? 하품하는 걸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보링.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 알죠? 예, interesting. interesting은 재미있는, 흥미로운 이런 얘기죠. 예, 재미있는, 흥미로운, interesting. 자, 됐나? 자, 자, 그러면 넘어가서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Strange. 예를 들면 이게 이상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I think this painting is strange.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는 이 그림이 재밌다고 생각한다. I think this painting is interesting.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한 번씩 연습을 한 번씩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자 listen and write 이렇게 되어 있죠. 예, 듣고서 써보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뭐라고 되냐면 What is the boy's opinion about the painting? 네, 그래서 What is the boy's opin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opinion 우리 배웠었잖아요. 기억나요? 그래서 opinion은 의견이란 뜻입니다. 네, 의견이란 뜻이고요. 자, about the painting에서 그 그림에 대한 뭐요? 그 그림에 대한 의견이죠. 그 소년의 의견이 뭐냐? 네. 그래서 뭐라고 답하냐면 she thinks the painting. 그가 생각을 하는데 그 그림이 이렇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I think it's strange. 네,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The clocks are melting. 네, 어떻다고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예, strange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strange라고 얘기했고요. 예, strange라고 얘기했고,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스크립트를 보면, 아이고 이게 그죠. 자, 판서가 아니고요. 자, 한번 하나씩 봅시다.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네, 우리가 지금 배운 표현 What do you think of? 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래서 this painting 이 그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들어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네, 그랬더니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I think 하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I think it's strange. 네, 앞에 붙었어요. 그래서 I think it's 이렇게 했죠. I think it's strange. 자,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The clocks are melting. 네. 그래서 the clocks are melting 해서 이 melt는 녹다 이런 뜻이죠. 그 clock 시계가 녹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네,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됐나요? 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지금 뭐냐? 네. 왜 이게 나왔을까요? 없애고 싶은데 네. 없어지지도 않고 또 이상한 게 막 뜨고 그러네요. 막 뉴스가 잘못 눌렸어요. 하... 자 그렇고요. 어떻게 없앨 수가 없나? 좀 없어져라 너. 자 계속 이 상태가 되면 안 될 텐데요. 네. 자, 넘어가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I think it's strange. The clocks are melting. 그죠? 자, 됐고요. 자, 그럼 B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B로 넘어가서 이걸 들었고 speakers looking at. 그죠? Which painting are the speakers looking at? 네, 그래서 which는 어느 이런 뜻이 어느 거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which painting 어느 그림이죠. 네, 어느 그림에 대해서 the speakers 말하는 사람들이 그저 지금 화자가 대화하는 사람들이 looking at 네, 보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어느 그림을 보고 있나? 자 요거는 여러분 그 우리 나와 있는 교과서를 보면 되고 대화의 스크립트는 여러분 전에도 예수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도 얘기했지만 교과서 맨 뒤에 다 있습니다. 만약에 근데 활동지가 있는 학생들은 여기에 여기 요 스크립트가 이거 요 부분이에요. 알겠나요? 요걸 보면서 해도 되겠어요. 알겠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보기 전에 한번 이 대화를 보기 전에 한번 듣고 한번 해보세요. 자 대화를 듣고 어느 그림을 보고 있나? Look at this painting. What do you think of it? I think it's beautiful.
I like those flowers. Yes, they look wonderful in the vase. I love the colors of the painting, too. Me too. I think the yellow is nice. 네, 다 나왔... Yes, it looks warm. 그죠? 에, 힌트는 다 나왔죠? 에, 답 몇 번입니까? 뭐 warm이라는 표현 나오고 뭐 base 그다음에 그죠 꽃병 그다음에 yellow 뭐 나왔죠? 에, 답은 에,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스크립트를 어, 하나씩 보면서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그 활동지를 보면서 해도 되고요. 자 하나씩 살펴볼게요. Look at this painting. 네, look at this painting. 그래서 여기 이걸 보면서 하는 게 낫겠네요. 자, look at this painting. 어, 이걸 봐봐. 이런 얘기죠. Look at. Look at은 무엇을 보다죠? 무엇을 보답니다. 자, this painting. 이 그림을 봐봐. 자, 우리 이번에 배운 표현입니다. What do you think of? 어떻게 생각하니? It.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었어요. 다시 볼까요? What do you think of it? 네, what do you think of it?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네, I think 이렇게 한다는 거죠. I think. 그래서 I think it's beautiful. 네, I think it's beautiful. 네,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네, beautiful. 자, 그랬더니 그러면서 I like those flowers. 네, I like. 난 좋아하는데 네, those 그 꽃들을 좋아한다. Those는 그 이제 우리가 어 여러 개일 때는 어 that flower 하나일 땐 that flower고요. 예, 그 꽃 이렇게 되는 거고 여러 개의 꽃인데 저 꽃들 이럴 때는 those 예, flowers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어, 여자애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Yes, they look wonderful in the vase. 예, they look wonderful 이렇게 되어 있죠.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예, 뭐예요?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they look wonderful in the vase. 그래서 in the vase. 아, vase는 꽃병이잖아요. 예, 했죠. 꽃병 우리 외웠죠 단어. 그래서 꽃병에 있는 게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아이고 이게 꾸며주는 건 아니네요. 예, 꽃병에 있는 게 정말 아름다워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다시 들어볼게요. Yes, they look wonderful in the vase. 네. I love the colors of the painting too. 네. So I love the colors of 이렇게 돼 있죠. I love 난 좋아하는데 네, 뭘 좋아한대? Color. Color는 색이죠. 네, 색인데 S가 붙었으니까 색들이에요. 그 색들을 좋아한다. Colors of of는 뒤에서 앞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뭐뭐의. 그래서 the painting 그 그림의 그림의 색들을 좋아한다. 역시 이것도 좋다 이런 얘기죠. 역시 이것도 좋다. 자 됐나요? 잘 들어볼까요? I love the colors of the painting too. 네,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의 색깔들도 역시 좋아한다.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Me too. 아, me too. 나도 그래. 그러면서 I think the yellow is nice. 네, I think the yellow is nice. I think 나는 생각한다. 자, 그 의견을 얘기할 때 I think 이렇게 한다고 했죠? I think the yellow. Yellow는 노란색이죠. 그래서 노란색이 아, nice, 좋다라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죠. 다시 들어볼까요? I think the yellow is nice. 네, 그랬더니 여자가 Yes, it looks warm. Warm. 우리 외웠잖아요. Warm. 네, warming up 하는 거, 그죠? Warm, 따뜻한. 그래서 look 다음에 우리 저번에 싹 정리했었죠. Look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를 쓰면 어떠어떠하게 보이다라는 뜻입니다. 예, 보이는 것만 한번 싹 다시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look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 그 다음에 appear 그죠? appear도 자주 나와요. appear 다음에 형용사 그 다음에 seem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쓰게 되면 다 무슨 뜻이라고? 어떠어떠 형용사하게 예, 보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수거 자주 나오는 수거니까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예, 들어보도록 할게요. 들어봅시다. Look at this painting. What do you think of it? I think it's beautiful. I like those flowers. Yes, they look wonderful in the vase. I love the colors of the painting too. Me too.
I think the yellow is nice. Yes, it looks warm. 자, 됐죠? 자, 다 들어봤고요. 사운드 팁으로 한번 가보죠. 자, 여기 밑줄 친 발음 중에 다른 거를 하나 골라봐라 이렇게 됐어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럼 몇 번인가요? 네, 그렇죠. 네,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발음이 어떻게 됩니까? Now, 아우 발음이죠. 이 OW가 아우 발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Now. Now, 그죠? Now. 그 다음에 이 OU도 뭐예요? 아우 발음이 날 때도 있고 OU 발음이 날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아우 발음이 났습니다. About. 네, about. 이렇게 되는 거죠. About. 이 OW도 아우 발음이 났어요. 그래서 flower, 그죠? Flower. Flower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flower, flower, 네, flower. 얘는 오우 발음이 났어요. Show, show. 자, 됐나요? 자, 이렇게 했고요. C로 가서 121 페이지입니다. Listen and speak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여기에 which are show. 어느 위치는 항상 얘기했지만 어느란 뜻이라고 그랬죠. 어느 어느 미술 전시회 쇼니까 전시회죠. 자, are they going to? 예, 그래서 우리가 저 뭐예요? Be going to가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Be going to가 뭐뭐 할 것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기도 판서를 할게요. Be going to가 예, to 부정사 뭐뭐 할 예정이다. 뭐뭐 할 것이다. 그래서 미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이고. 자, which art show they are going to. 예, go. 예, 어느 아트 쇼로 즉 미술 그 전시회에 갈 거냐. 이런 얘기죠. 자, 보니까 여기 what's on 이렇게 되는데 뭐가 지금 진행 중이냐라는 얘기입니다. what's on은 알겠나요? 뭐가 진행 중인가? 이러면서 여기 보면 자 뭐야 Stuart Davis 이렇게 써 있네요. 예, Stuart Davis는 이렇게 판서로 이렇게 잘 안 보여요. 예, Stuart Davis 이렇게 돼 있고 the artist 이렇게 돼 있어요. Artist는 미술가죠. 예술가라고 해도 됩니다. Of 무엇의 shape 우리 외웠잖아요. shape이 뭐였죠? 예, 그렇습니다. 예, 형태 도형 이런 얘기죠. 도형과 뭐요? 예, colors, 예, 색의 뭡니까? 미술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Claude Monet. 그래서 Claude Monet는 뭐야? Painter, 뭐야? 화가인데 뭐의 화가래요? 빛의 화가, 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Pablo Picasso. Pablo Picasso는 a great artist, 아주 위대한 뭐야? 미술가래요, 예술가래요. 자, 언제 20세기에 이런 얘기죠. 됐나요? 20th century. 알겠어요? 자, 그러면 어느 쇼에 가려고 하는지 요거를 한번 다 한번 대화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죠. Jake, look at this. There are three art shows at the Victoria Art Gallery right now. That's great. How about going there? Sure. Which one do you want to see? I'm interested in Monet. I want to see his paintings. But I went to his art show last month. How about Picasso? Well, I don't really understand Picasso. Then, what do you think of this one, Stuart Davis? I think his painting looks interesting. Let's go to his show. 맨 마지막에 답이 나왔네요. 그죠? 자,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Stuart Davis 네, 여기에 쇼에 간다고 했죠. 자, 그러면 요 스크립트를 한번 보면서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죠? 스크립트를 보면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도록 하죠. See, listen and speak. 자, Jake, look at this. Jake, look at this. 자, look at은 보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앞에 지금 주어가 없어요. 그러면 명령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없이 동사의 원형으로 문장을 시작하면요,
예, 그럼 무슨 뜻이 되냐면 뭐뭐 해라 이런 뜻이 돼요. 뭐뭐 해라. 그래서 look at this, 이거 봐봐 이런 얘기예요. 자, 되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re are three art shows at the Victoria Art Gallery right now. 예, 그래서 there are 이렇게 얘기했죠. 뭐뭐시 있다예요. There are는 뭐뭐시 있다 이런 뜻이었죠. 예, 뒤에가 여기 복수기 때문에 뒤에 오는 게 복수면 여기 are를 쓰는 거죠. 예, 단수면 뭘 씁니까? 예, there, 예, 그렇습니다. is를 쓰는 겁니다. 뒤에 단수명사가 있다 이런 의미일 땐 알겠나요? 그래서 단수 여기는 이제 세 개의 그 뭐예요? 미술 쇼가 있는 거죠. 가 있다. 자,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면 빅토리아 at the Victoria Gallery art gallery right now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빅토리아 미술 뭐라고 하나 갤러리에 그죠? Right now. 예. Right now는 바로 지금 이런 얘기죠. Right now는 바로 지금 예. 세 개의 아트쇼가 있대요. 자, 다시 들어볼까요? Jake, look at this. There are three art shows at the Victoria Art Gallery right now. 자, 됐나요? 그래서 That's great. That's great. 그래서 자, 어디서 전화가 온 것 같은데. 자, how about going there? 그래서 How about going there? 네, 그래서 how about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자주 쓰이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how about은요, how about 하면 네, 뭐뭐 하는 것은 어때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about은 여러분 전치사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표현이 일단 같은 표현부터 적어볼게요. What about도 같은 표현이에요. What about도 같은 표현이고 이 about은 전치사이기 때문에 만약에 뒤에 뭐야 동사가 오게 된다면 반드시 ing을 붙여줘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뒤에 뭘 붙여줘라? ing을 붙여줘라. 그래서 여기 보면 going 이렇게 ing을 썼죠. 그래서 That's great. How about going there? 예, 그래서 예, 거기에 가는 것은 어떠니? 이런 얘기예요. 가는 것은 어떠니?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서 자, 그랬더니 Sure. Sure. 여자애가 Sure. 물론이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Which one do you want to see? 예, which one? 예, 어떤 거를 그래서 어떤 거를 Do you want to see? 이때는 이 one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게 대명사예요. 원이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냥 이 원은 뭘 받는 거냐면 아트쇼를 받는 거예요. 세 개의 아트쇼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거 하나에 갈래 이런 얘기인데 원에 대해서는 좀 이따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어느 거 여기서 받는 건 뭐라고? 예, 아트쇼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느 거에 갈래 이런 얘기죠. 자, Which one? 어느 아트쇼에 do you want to see? 예, 그걸 보고 싶니? 어느 아트쇼를 보고 싶니?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 I'm interested in Monet. 예, I'm interested in. 그래서 be interested in 하면 무슨 뜻이냐면 뭐뭇에 예, 흥미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흥미가 있다. 그래서 나는 흥미가 있는데 자, in Monet. 예, 어디에 흥미가 있냐면 예, 모네에 흥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I want to see his paintings. 예, I want to see his paintings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I want to see 난 보고 싶다 이런 얘기죠. want 는 뭐라고요? want 는 뭐뭐 하고 싶다예요. 투부정사 하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난 보고 싶다. 자, 뭘 보고 싶냐면 his는 다시 한번 뭐, 무슨 뜻이었죠? 그의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의 paintings 예, 그의 그 그림을 예, 그림들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But I went to his art show last month. 예, but 그렇지만 I went to his art show. 예, 나는 뭐야 went. went는 고의 과거형이잖아요. 고 예, went 예, gone입니다. 그래서 나는 갔었다 이런 얘기예요. 이미. 예, 그래서 his art show. 예, 그의 미술 그 전시회에 갔었다. The last month. Last month니까 지난 달이죠. 달.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갔었다.
그러면서 또 how about 썼죠? how about은 뭐라고요? 뭐뭐은 어때? 라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피카소는 그럼 어떠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만 뭐라고 합니까? Well, I don't really understand Picasso. 네, so well, I don't really understand. 나는 really, 네, 정말로 이런 얘기예요. 네, 정말로. Don't understand니까 네, 이해한다는 거예요. Understand 이해하다고. 그죠? 얘는 이해하다고. 정말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Don't understand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피카소를 이해를 못해 이런 얘기예요. 자, 듣나요? 그러니까 피카소도 싫다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자가 Then what do you think of this one, 네. Stuart Davis? Then 그렇다면 이런 얘기죠. Then 그렇다면 what do you think of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죠. This one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one은 뭘 받는 거냐면 예, 거기 아트쇼를 예, 받는 겁니다. An art show. 예, 이 쇼는 어떠냐. 그래서 Stuart Davis는 어때 이런 얘기죠. 예, Stuart Davis는 어떠니 이런 얘기예요. 그 Stuart Davis의 그 쇼는 어떠냐 이런 얘기죠. 자, 그랬더니만 남자가 I think his painting looks interesting. 네, I think 자기 의견을 얘기하죠. 여기서는 뭐였어요? 네, 의견을 물어보는 거고 자기 의견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I think his painting 네, 그의 그 painting 그림이 자 뭐하다고 그랬어요? Look interesting. 그래서 look 다음에 여러분 형용사를 쓰게 되면 어떠어떠하게 네, 어떠어떠하게 보이다죠. 그래서 보이답니다. 그래서 let's go to his show. 예, 그의 쇼에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가게 되는 건 Stuart Davis의 그 쇼에 예,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까 전에 방금 이거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다시 들어보고요. 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서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Jake, look at this. There are three art shows at the Victoria Art Gallery right now. That's great. How about going there? Sure. Which one do you want to see? I'm interested in Monet. I want to see his paintings. But I went to his art show last month. How about Picasso? Well, I don't really understand Picasso. Then, what do you think of this one, Stuart Davis? I think his painting looks interesting. Let's go to his show. 자, 됐죠? 자, 아까 전에 선생님이 나중에 설명하겠다고 했던 이 대명사 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대명사 원은요, 이게 시험에 어법 문제에 이 원과 이 대명사 it을 구분하라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예, 이걸 구분해라 라는 문제가 잘 나와요. 그래서 원은 대명사로 쓸 수 있어요. 우리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과가 한 여러 개가 있는데 아빠가 이렇게 딱 오면서 야, 그거 사과 하나 줘봐라. 하나 줘봐라. 이런 얘기 하죠. 이렇게 명사를 하나로 이렇게 원으로 이렇게 뭐예요? 앞에 대명사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과 it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원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책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 그 같은 종류의 그 종류의 명사를 의미한다라고 돼 있고 이거는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설명은 여러분 그 요 대화만 잘 이해하면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예. 예, 선생님 지금 예, 요 설명하는 것만 잘 들으면 절대 까먹을 리가 없어요. 1학기 때 한 것 같은데. 자, A라는 애가 자기의 그 어머니의 그 소중한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I lost my ring. 이렇게 됐어요? 내가 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B라는 애가 A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너 반지를 하나 사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 반지는 그 잃어버린 반지인가요? 아니죠. 그 잃어버린 반지가 아니라 그냥 반지라고 한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럴 때는 내가 I will
buy 사줄게 이렇게 할 때는 원을 써야 돼요. 이때 원은 그냥 하나의 반지. 야 사과 하나 줘봐, 하나 줘봐 이럴 때 그런 의미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ring, a ring이에요. 반지 하나 내가 사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나 A에게는 그 반지가 엄마가 준 반지이기 때문에 그죠? 아주 뜻깊은 반지입니다. 그래서 C도 A를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 반지가 예,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C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거를 찾아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I will 찾다가 뭐였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Find죠? 이때는 그 반지라고 하는 같은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 알겠나요? 그래서 I find, find it. 이때는 it을 써야 돼요. 내가 그것을 찾아줄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네, 그래서 이때는 the ring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게 시험 문제에 학원 같은 데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뭘 얘기냐면 어 플러스 명사는 원으로 받고 더 플러스 명사는 뭐예요? 예, is로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또 맞는 말도 아니에요. 알겠나요? 예, 그래서 예, 보통 이렇게 그냥 하면 대충 다 그냥 맞게 됩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아요. 맞긴 한데 이 대화를 잘 생각해보고 문제를 풀기 바랍니다.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그런 경우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알겠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listen and talk to를 우리가 이제 예, 해야 되겠죠. 자 listen and talk to 여기 talk to로 바로 예, 넘어가도록. 근데 talk to로 넘어가긴 예, 시간이 예, 아주 어정쩡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거 한번 여러분 그 연습하는 거를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D. What do you think of these works? 네, what do you think of? 다시 또 나왔죠? 어떻게 생각하니? This works. 해서 walk는 work가 아니죠. walk는 걷다고. work는 여러분 이게 일하다의 뜻도 있지만 이 work가 에, 작품이란 뜻이 있어요. 작품. 알겠나요? 에, 그래서 작품이란 뜻이 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얘기죠. 자, 여기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painting, photograph, print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painting 그림이죠. 그 다음에 photograph는 뭐 사진입니다. 그 다음에 print는 말 그대로 이렇게 목과 이렇게 판화예요. 판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제 묻고 원래 짝하고 여러분이 같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서 예, 빙의가 돼서 자기가 둘로 나누지는 이 초현실적 경험을 하면서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A가 됐다가 B가 됐다 이러면서요. So look at this. 예, 이렇게. Look at this. 아 이거 봐봐. Look at this.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예,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이 페인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물어보고요. I think it's funny and strange. 예, I think it's funny and strange. 이렇게 해서 funny and strange를 이용해서 이거 웃기고 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알겠나요? 예, 요거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예, 뭐를 찾아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이렇게 연습을 예, 해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연습을 해보란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꼭 그림들을 보면서 뭐 this painting 아까 전에 우리가 A에서 봤던 이런 어휘들이 있잖아요. 뭐 scary하다, 뭐 strange하다, 뭐 beautiful하다, 뭐 interesting하다, 뭐 이런 거 알겠나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해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이 그림을 보고 예, 그림 어때요? 이거 뭐 좀 scary한가요? 만약에 scary하다고 생각하다면 look at this. What do you think of this painting?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나요? 그리고서 예. 그러면서 대답을 뭐라고 하냐면 예. 자기 대답 자기 의견을 얘기할 때는 I think. 예, 방송이 나와서 정말 예, 아주 그러네요. 그래서 I think it's funny and strang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알겠나요? 예.
자, 뭐 여기 photograph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면 look at this. What do you think of this photograph? 이렇게 얘기하면 예, 자기가 또 빙의가 돼서 I think it's 하고선 이게 좀 재밌다고 생각하면 interest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알겠나요? 예. 자, 그런 식으로 연습을 꼭 예, 번갈아 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